자, 안녕하십니까. 얼리캣빵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데드포인트에 왔는데, 이제 강남 레슬링인 것 같지만 청주 레슬링입니다. 제 요거 전편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또 청주에도 이렇게 오픈을 했죠. 오늘 레슬링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컨텐츠를 하는데, 오늘 이제 알려드릴 레슬링 기술은 이런 거예요. 항상 MMA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레슬링을 배우시면, 저는 오른손잡인데 MMA는 오른손잡이가 왼발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왼발이 앞에 있는데 오스톡스. 그렇죠. 오스톡스 자세에서. 그러면 레슬링은, 레슬링 그 체육관 가보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다리가 앞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의 해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따리 푸나요? 그렇죠. 보따리 풀겠습니다. 일단 1번. 네. 첫 번째는 왼다리가 앞에 있다고,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다리가 앞에 있어요. 왼다리가 앞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레슬링을 굳이 오른쪽으로 안 배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레슬링 배우는 게 처음이라면. 왜냐면 오른쪽 태클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처음 시작을 왼쪽부터 시작한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손잡이면은 MMA면 MMA 하실 때 왼발로 들어가는 태클을 연습해도 된다. 그렇죠. 예. 네, 오케이. MMA 하신 분들이야. 그렇죠.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왜냐면 왼쪽 태클이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함정인 게, 인사이드 태클, 투를 뻗고 이 뒷다리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인사이드 태클은 또 오른다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네. 자, 레슬링에서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다라고 합시다.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MMA를 하시려는 분이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요, 레슬링에서, 자, 내가 오른 다리가 앞에 있어서 오른쪽 다리를 잘, 이쪽 상대방 이쪽 다리를 잘 잡는데 상대방 자세가 왼 자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왼쪽 다리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태클은 이쪽을 배웠는데. 그렇죠. 오케이. 나는 이쪽 태클을 잘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이쪽 다리를 내고 있는 거지. 나 이쪽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멀어. 너무 먼 거야. 그렇지.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방법을 알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른손잡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풀려요. 그렇지.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다리가 나갔는데 상대방이 왼쪽 다리가 앞에 있잖아요. 자, 그럼 이쪽 다리가 앞으로 오게끔 끌면 돼요. 네. 이렇게 끌고 나왔을 때 내가 태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반대로 내가 이쪽 오른쪽 자세에서 이쪽 인사이드 태클을 잘 들어가. 근데 상대방은 이쪽 다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관장님, 항상 나한테 질문해. 우리 관원분들이 이쪽 다리를 잡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케이.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 다리가 나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나오게끔 만드는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알려드릴 게, 상대방을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이쪽 다리가 나오게 한 다음에 태클 들어가는 거죠. 인사이드로. 합입? 네. 합입이. 합입이 이제 이 로우 싱글을 잘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는 끌기예요. 상대방 다리가 나오게끔 끌기인데, 자, 1번 파트너랑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자, 이렇게 손목을 잡아볼 거예요. 손목 잡고. 네,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파트너가 왼다리가, 한쪽 다리를 앞에 내줄게요. 왼다리가. 자, 이렇게 내주면 이 상태에서 내가 약간 이렇게 기댄다는 느낌, 상체가 이렇게 기댄다는 느낌으로 팔에 지금 텐션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다리가 나오게끔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끌으라고 이야기하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심을 다 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역시. 그럼 말리죠. 이제 그렇죠. 중심 이동이 어찌됐건 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을 실어도 상관없는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쪽 다리 대볼까요? 이 팔을 이렇게 당겨요. 맞아요. 예. 네. 맞아. 이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힘으로만. 네, 힘으로만. 팔로만 당기려고 하는 거야. 자, 레슬링은 제가 이제 이 핍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이 핍으로 설명하면, 힘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밀어놓은 상태에서 끝에서 쭉 더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잡은 상태에서 텐션을 이만큼 느낀 상태에서 거기서 끄는 거지, 이렇게. 네. 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턱걸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딱 잡아놓고 맞아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 데드포인트 회원님들은 항상 꼬무줄 땡기기, 턱걸이 뭐 아니면 이렇게 잡고 버티면서 이렇게 땡기기 이런 게 다 레슬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렇지. 훈련인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요거를 손목을 잡고 이렇게 텐션을 느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요. 그대로. 자, 2번은 뭐냐면 자, 업그레이드. 팔을 이렇게 잡을게요. 예. 네. 팔을 잡고 이렇게 나오게끔 끌어주는 거지. 이렇게. 네. 내 체중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팔 하나, 목 하나. 우리 손싸움이랑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저쪽 다리가 나오게 하려면 똑같이 끌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왔을 때, 태클.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다리를 나오게끔 끌어주면 돼요. 자, 근데 오늘은 끄는 걸 알려드렸지만, 나중에는 또 상대방 이쪽 다리 들어간다라고 이제 모션. 속이는 거죠. 모션을 주면 상대방이 이쪽 다리가 나오게 돼요. 그때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끄는 동작, 끄는 동작이 돼야 돼요. 아, 네.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 다 이렇게. 그렇죠. 진짜. 다 그래요. 맞아요. 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한 지금 뭐 횟수로는 한 뭐 8년 넘어서 9년 정도 되는데 9년 동안 레슬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생각해 보고 연구해 봤는데 텐션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내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지. 이렇게. 네. 우리 헬스보이들 많이들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고정? 그 정도. 어깨 고정. 헬백은을 딱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지. 네.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네. 이게 중요해요. 밀 때도 이렇게 이 아까 피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끝에서 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 때도 똑같아요. 녹화하고 있는 거 맞지? 어, 하고 있네요. 자, 밀 때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끝에서 제일 끝에서 이렇게 쭉 미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궁금했던 거는 MMA죠. 그렇죠. MMA에서 레슬링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오른발이 앞에 있을 때, 왼발이 앞에 있을 때.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그러면은 MMA는 왼발이 앞에 있는데 그럼 레슬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킥복싱을 해야 되는 건지 중심을 아까 끌으라고 했는데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네. 레슬링 할 때 오른쪽이 편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레슬링 할 때 왼쪽이 편하게 만들면 왼쪽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왼쪽 자세인데 상대방이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이 자세인데 레슬링은 보통 오른쪽 자세예요. 맞아. 네. 오른쪽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연습했는데 그럼 관장님 이쪽 다리가 멀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끌고 나오게끔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맞나요? 문제 될 수 없죠.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궁금해 할 수 있는 거는 따라 있죠. 뭐 어떤 거요? 네. 아까 말대로 네. 레슬링은 오른쪽 자세로 배웠는데 네. 오스톡스가 네. 나왔어요. 근데 네. 상대방과 싸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주먹이 날라오고 있어요. 태클을요? 아, 그렇죠. 주먹이 날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회피하고 이쪽으로 칠 건지. 왜냐면 지금은 이쪽 태클인데. 그렇죠. 근데 이쪽을 배웠어. 네. 그 상황. 그 부분. 아, 그 부분은 제가 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또 풀어요? 아, 그렇네, 그렇네. 또 풀어요? 그거는 다음 컨텐츠로도 연결해서 할까요? 연결해서? 혹은 세미나? 아 연결해서 할게요. 연결해서. 연결해서 할게요. 그럼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죠? 아. 자, 오케이. 그럼 오스독스 대 사우스포 태클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설명해드리면.